아, 거예요. 저희는 아직 이사도 안 갔는데. 예, 그렇죠. 예, 되게 그게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근데 가서 진짜 뭐 막말로 뭐 하고 고생을 했는데 어느 대가도 못 받고 오니까 다들 그렇게 사람들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이렇게 혹시 직접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갔다 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을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니, 몰라요. 아, 그런 건 저는 그렇게 유관검사는 검사비용 안 받아요. 그냥 오죠. 검사비용 안 받고. 아, 그럼 혹시 만약에, 네. 그러니까 네. 좀 전에 말한 그 정밀검사 그런 거 다 하면 혹시 어느 정도 나오나? 아, 검사비용, 예, 압력검사는 30만원이에요. 예. 아, 그럼 압력검사라는 게 기본적인 정밀검사를 다. 네네, 그렇죠. 거죠? 검사를 했을 때 진짜 배관에 이상이 없는지, 어떤 배관이 누수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보수까지 다 만약에 누수가 되면 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 공사비가 그렇죠. 뭐, 그때 이제 그때 또 이제 그 공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견적을 낼 건지, 예.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도 예. 이상이 없다 배관에는 그래도 예. 검사 비용을 지불해 줄 건지 이런 게 모든 게 약속이 돼야 돼요. 네. 아 그럼 혹시 제가 잠깐만 상황 설명 드리고 네네. 조언을 받아서 그 집주인한테 연락을 다시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네. 제가 집을 4월에 매수를 했어요. 네네. 4월에요? 사자마자. 네. 처음에 그 천장, 거실 천장에 누수가 있었어요. 좀 크게. 네. 지금 이사 가신 거예요? 이사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네. 아직, 그러니까 원래 그때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요. 아, 네네. 그때는 원인이라고 잡은 게. 네. 그, 식기세척기 밸브를 네. 열어놔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밸브를 그러니까 식기세척기 4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그 관이 네. 노후화 돼서 거기서 세탁돼 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네네네. 그걸 그래서 잠궈서 네. 밑에가 수 달 동안 이제 말라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제 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짚히는 게 그 보일러 밑에 관 있잖아요. 네, 분배기요. 네. 예, 이 부분에서도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 네네네. 조금씩. 네네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또 발견하자마자. 네. 보일러 이제 수리를 불러서. 네네. 잠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입자 나가자마자 저희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네네네네. 바로 잠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말씀으로는 수전은 하나도 안 세고. 네. 여기가 이제 물이 좀 방울방울 떨어졌으니까 이거일 거라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희가 그걸 발견하고 잠근 지가 지금 4일 정도이고. 네. 제가 그 사이에 보일러를 켜놨어요. 풍성이가 심해가지고 세입자가 남았는데. 네. 그래서 저희 딴에는 보일러를 켜놨는데 이게 또 시작됐으니까 혹시 네네. 보일러 쪽이 아니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배관이야. 예. 보일러에는 예. 보일러 난방 배관에 누수가 되면 예. 예.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 어디에요 회사가? 경동이었던 것 같은데 저 정확히 아, 그래요? 웬만하면 난방 배관에 누수가 되면 보일러가 알람을 띄워요. 아, 예, 예, 배관에 누수가 있으니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서비스를 불러라라고 예, 보일러가 알람을 띄우거든요. 근데 사시는 게 아니니까 모르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달 만에 또 똑같은 자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예, 예, 예.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공사를 못하고 예, 저희는 예. 저희대로 지금 이사를 못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네, 네, 네. 이거를 집주인한테 정밀 탐지를 해야 맞지 않냐라고 예.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네, 네. 집주인이 왜냐면 돈을 지불하니까 거기서 부른 데를 저희는 네, 그렇죠, 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예. 아 일단 들으신 말씀 참고해서 일단 집주인한테 한번 통화 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끝에서 또 딱 해서 요 지점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6월 26일 가락마 15단지입니다. 여기 이제 압력배가 아래층 슬라브층 갈라진 데 전선 같다고 물이 내려오는데 일단은 방수 문제를 배제하기 전에 의심하기 전에 이제 온수, 냉수, 그다음에 난방 배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압력 배관 검사를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과정 거치고 들어가고 이상이 없으면 방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분배기와 하고 운수냉수 있는 앵글 밸브에서 바로 압력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건 하나 있나요? 쓰는 거야? 아니 뭐 여기가 물 떨어져가지고 아, 네. 좀 받치고 쓰려고 예, 예 수건 하나만 주시면 그래도 그냥 수건에다 적셔놓은 게 나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순대를 풀어서 어? 언니가 빵을 보냈다고? 찐빵을? 언니가 자꾸 밸브가 다 풀리면 밸브로 가볼까? 밸브 들어가나? 이거는 앵글에 좀 앞서고 열어서 이 안에 폴더에 붙여서 이걸 빼주면 돼. 아, 빼줘야지. 이제 빼준 다음에 실을 막아주고 이제 압력을 지금 이제 냉수하고 온수를 지금 압력을 이제 걸고 압력 검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4kg 고정되어 있고요. 네. 지금 냉수와 온수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압력이 빠지지 않네요. 네. 압력이 빠지질 않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난방, 일단은 냉수하고 온수 끝나고 난방 걸어보고 문제가 안되면 혹시 방수 쪽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난방까지 마무리 짓고 예, 냉수하고 온수는 예, 이상이 없네요. 아, 아까 영상 찍고 나서도 시간이 약 한 지금 30분 정도 지났는데 압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네.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예요. 30분 정도 지났는데. 자, 이제 다음은, 이제 난방. 난방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이제, 난방 배관에, 다행히도 이게 밸브가 양쪽 다, 저쪽은 이제 난방 제어기고, 이쪽은 이제 수동 백셀 밸브가 있어가지고, 예, 압력, 그 나중에라도 하나하나씩 찍어보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예, 압력 전혀, 예, 오히려 또 올라가고 있네요. 예, 빠지지 않고, 방수 문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이제 압력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 온수, 냉수, 난방. 이 건물에 있는 압력 배관은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아, 압력에는 이상이 없어요. 아, 네, 그럼 예, 예, 누수, 배관 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시간은 지금 뭐 압력을 건 지가 지금 막 30, 40분이 지났고 거의 1시간이 다 거의 도달하는데 배관 이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아래층 아래층 천장을 봤을 때 이쪽 욕실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육가 여기 트랩 여기 상태도 조금 그렇고 코킹도 그런 게 저쪽 거실 쪽에서 샤워 하실 수 있잖아요. 저쪽 예 하죠 저쪽에. 아 예 네, 그러면 여기를 한 네. 일주일 내지 한 정도 네. 네, 사용하지 말아 보세요 여기는 샤워실만. 네 어차피 여기 물 안 쓰잖아요 이 바닥을 여기는. 예 여기는 세면대는 쓰시는데. 변기도. 예 아니 변기 다 쓰세요 쓰고. 거기만? 예 방수 문제인 것 같으니까 하수관에 이런. 여기를 뭐 뜯어내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를 써가지고 안 썼을 때 물이 멈춘다 줄어들게 되면 네. 여기를 뭐 드러내서 상태를 봐야죠. 예, 예, 이거를 뭐 아니 뭐 저기 매질을 잘라내가지고 이제 뜯어내야죠. 예.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간단한 건 없죠. 어쨌든 지금 제가 봐도 방수 문제로 가장 이슈하고. 압력배관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압력배관에 집착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 제가 그래서 매듭을 짚고 가려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압력배관 이상이 없어요. 한번 보고 가실 거죠. 빨리 연락해. 제가 사실까지 넘어가려고 지금 계획 잡아놨는데. 아, 되겠네요? 네, 사실까지 간다고 지금. 네. 근데 혹시 저쪽이 더 나옵니까?